폐경 케미컬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쪽 분위기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폐경 케미컬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예. 종목들이 좋은 종목을 쭉 들고 가자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뭐 그런 종목이 투자하기에 좀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현재는 플러스 5% 정도 유지하고 예. 있는 거죠. 이게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제가 노란선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탄산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그 예, 첫 번째는 탄산인데 두 번째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공급 관련입니다. 세 번째는 7월에서 8월 달에 마켓컬리의 상장 이슈가 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이슈가 요 세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탄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식품, 의료, 농업,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쓰임새가 대단히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라이아이스인데요. 드라이아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변이 촉발로 인해서 신선식품 배송 증가 확대에 따라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예. 우리가 택배 받으면은 좀 식품 같은 경우는 안에 드라이아이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이슈는 마켓컬리, SS.com 등 업체가 IPO를 계획 중으로 좀 나와 있고요. 특히나 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8월 그래서 주요 이제 배송 업체들의 외형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경 케미칼 현재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고 뭐 하방을 좀 깊게 잡으시고요. 상방을 좀 높게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 쪽에 있어서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마켓컬리는 이 종목 이외에도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 한 7개가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인터넷 조회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만 조금 안정화되면은 이 마켓컬리 상장에 따라서 관련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사항으로 네. 좀 전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4%대 강세 16,650원인데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조금 또 전해주셨네요. 네, 그럴까요? 예. 기술적 분석. 일단 그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차트 이슈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이슈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한 5일간 외국인의 어떤 소량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한 달 기준했을 때는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와 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 일주일간의 순매수 유입도 좋다는 거죠. 네. 수급이 좋다는 겁니다. 차트는요. 전고점 부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주봉으로 볼까요? 어떠세요, 느낌이? 요거만 치고 올라간다면은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수급적 관점에서 좋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슈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 골고루 잘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